친 한동훈계,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, 한가롭게 논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최근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신지호 부총장은 보수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의료개혁이 그전에는 긍정평가 요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뽑혔어요. 긍정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이게 부정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유리했던 지형이 굉장히 불리해져 버렸다. 근데 더군다나 보수층 TK 70대 이상 여기가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건 뭐냐. 아까도 우리가 무탈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하는데 70대 이상 고령층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 아팠을 때 병원에 좀 편히 가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강조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말도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는 이건 위험한 멘트다. 굉장히 위험한 멘트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요. 아니 미스코리아가 나는 미모평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. 미스터 트롯이 나는 뭐 내 가창력에 대한 평가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. 스포츠맨이 자기 체력 평가 어떻게 되든 뭐 신경 쓰지 않겠다. 똑같은 거거든요. 신지호 부총장은 정부가 반개혁 세력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혁이 되지 못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